올림픽 기간을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이끌어줄 문화올림픽이 전야제 행사로 그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 경포해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공연과 전시품들을 즐기려는 관람객들로 가득해 벌써부터 올림픽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포해변 일대에서는 2일 오후 5시 개막 전야축제 파이어아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3일 열리게 될 문화올림픽 개막축제에 앞서 열리는 전야제로 설치미술 등의 전시로 올림픽 이해를 더하고 공연도 더해져 문화올림픽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더불어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도 함께 개막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는 악의 사전이란 주제로 국내외 60여 작가 100여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